자, 지난주에 우리가 민수기의 이제 개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민수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면서 제가 이책 이름, 민수기라는 책 이름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는지 또 히브리 말의 그 제목은 무엇인지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제가 좀 정말 성경하고는 어쩌면 어떤 관계없는 좀 역사 배경을 좀 많이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배경을 이제 조금 가지고 우리가 이제 민수기를 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예전 같이 막 그렇게 하나하나 한장한 장씩 이렇게 가진 않을 거고요. 좀막 빨리빨리 이렇게 나갈 거니까 좀 쫓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민수기 이제 1장으로 한번 가보죠. 민수기 1장으로 가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어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잘 배웠으니까, 네? 출애굽기를 잘 배웠으니까 우리 한번 모세의 여정을 우리 한번 이렇게 백트랙 한번 하면서 어떻게 시간이 흘렀는가를 좀 한번 잠깐 좀 살펴보죠. 모세가 애굽에서 나온 것은 몇째 달에 나왔죠? 그렇죠. 아비벌. 네, 아비벌 첫째 달. 그죠? 14일 유월절을 지내고 그 다음 날 나오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첫째 달 중순경에 나오는 거죠. 그죠? 첫째 달 중순경에 나와가지고 시내산 쪽에 도착한 것이 언제였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라를 지났을 때가 언제였나요? 마라를 지났을 때. 우리 한번 성경을 빨리빨리 좀 찾아봅시다. 네? 마라에 도착했을 때가 언제였나요? 아니요, 15, 6, 7은 아니고,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를 들어갔다 그랬죠? 수르 광야. 우리 수르 광야가, 우리 한번 그 광야,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또, 우리 한번 살펴보죠. 광야, 생활이 어땠는지, 광야의 생활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보이시면 말씀해 주세요. 보이시나요? 자, 여기가 이제 수르 광야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출애굽기 15장에 와서 그 마라와 그 엘림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모세가 홍해를 지나서 수르 광야로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죠? 수르 광야로 와서 그 다음에 홍해를 지나서 에담으로 가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왔을 때가 얼마 안 됐을 경우에요. 그죠? 근데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는 언제였죠? 자, 16장에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그러니까 지금 수르 광야에서 에담 광야를 거쳐서 지금 신광야에 도착했어요. 그죠? 요 신광야에 도착해서 만나의 사건이 있었죠. 근데 그때가 언제라고요?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 그러니까 지금 한달 지났죠. 그죠? 신광야에 도착했을 때가 이제 딱한달 정도 이제 지났을 때예요. 그죠? 자, 그러면 신광야를 떠나서 이제 이 시내 광야로 들어왔을 때가 언제죠? 요 시내 광야.
그죠? 19장에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랬어요. 그죠? 자, 그러면 시내 광야까지 오는데 지금 석 달이 걸린 거예요. 그죠? 그죠? 석 달이 걸렸는데 여기서 시내 광야에서 이제 모세가 19장에서 하나님이 올라오라, 시내 산으로 올라오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내 산으로 올라오라 그래가지고 올라가죠. 시내 산에. 그죠? 그래서 시내 산에 올라가서 얼마나 있었죠? 40일을 있었어요. 그러면 몇 달 지난 거죠? 아니죠. 지금 나올 때부터 4개월 열흘 정도 지났죠. 근데 내려와서 보니까 이것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난리를 치고 있어갖고 돌판을 집어 던졌잖아요. 그죠? 돌판을 집어 던지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죠. 그죠? 다시 올라가요. 그래서 다시 올라가서 얼마나 있죠? 또 40일을 있죠. 그러면 시간이 얼마나 지났죠? 그러면 한 5개월 정도가 지난 거죠. 그죠? 한 5개월 정도가 지난 거예요. 그죠? 그러면 5개월 정도가 지나서 그때부터 성막을 짓기 시작하죠. 내려와서. 그죠? 내려와서 성막을 짓기 시작해요. 그럼 성막을 짓기 시작해서 성막을 마친 때가 언제였죠? 예, 우리 한번 출애굽기 마지막으로 한번 가보죠. 성막을 다 지었을 때가 몇째? 그쵸. 40장에 가서 보면 첫째 달 초하루라 그랬어요. 그죠? 예. 그때 이제 성막이 이제 다 세워졌어요. 그러면 성막을 지은 시간이 몇 개월? 6개월 반에서 한 7개월 정도 시간이 되죠. 그죠? 6개월 반에서 한 7개월 정도 시간이 돼요. 자, 그러면 7개월 정도 시간을 들여서 성막을 짓고, 그러니까 지금 대충 다시 이 그림을 보시면 람셋에서 나와서 수르 광야를 거쳐서 홍해를 건너고 에담 광야로 와서 마레 쓴물을 지나고 그 다음에 신광야 왔을 때가 얼마였다고요? 네. 그 다음에 신의 광야 왔을 때가 석 달이 됐었죠. 그죠? 근데 신의 광야에서 신의 산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성막을 짓기 시작해서 그 다음 해에 초하루가 오기까지 그러니까 신의 광야에 머무는 거죠. 없어. 뭐야. 이런. 신의 광야에 머물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왔을 때가 이제 딱 1년 되는 거예요. 시내 광야까지 올 때가 딱 1년인 거예요. 그죠? 예.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을 다 짓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로 넘어오죠. 1장으로 다시 와서 다시 한번 1절을 한번 읽어보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그러니까 성막을 짓고 얼마나 됐어요? 예, 성막을 짓고 딱 한 달 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기에 바로 연결돼서 나오는 게 지금 민수기인 거예요. 그죠? 레위기는 율법 받은 거에 대한 그 설명이고 그것은 어떤 여정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율법이 뭐였는가를 설명한 것이 레위기였고 레위기를 스쳐가지고 이제 민수기로 연결되는 거예요. 출애굽기에서 민수기로 곧장 연결이 돼요. 그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성막을 짓기까지 기다리셨어요. 시내 광야에서 성막을 다 짓도록 기다리시고 성막이 다 지어지고 나서 제일 첫 번째 한 것이 뭐였어요? 예, 뭐 그렇죠. 제사하고 그 다음에 일이 뭐였냐고.
제사, 그러니까 성막을 다 짓고 제사를 드렸어요, 거기서. 제사를 드렸고, 그거 끝나자마자 지금 민수기에 넘어와서 하는 일이 뭐죠? 그렇죠. 계수하는 거죠. 이제 계수를 하는 거예요. 딱한달 만에 계수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1년 동안 지금 성막 짓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그죠? 성막 짓기를 기다리시고 기다리시자마자 그것이 끝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계수예요. 자, 그러면 계수를 어떤 사람을 하는지 한번 보자고요. 2절부터 보죠.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는 아론과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너희와 함께 설 사람 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 지파에서는 스데오리 아들 엘리수리오, 시므온 지파에서는 수리삿대 아들 술루미엘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이사갈의 지파에서는 수엘의 느다데리오, 스불레네 지파에서는 헬론의 엘리압이요, 요셉 자손들 중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암미웃의 아들 엘리사마요, 므낫세 지파에서는 부다스레 아들 가말리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드온이 아들 아비다니오, 단지파에서는 암마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아셀지파에서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갓지파에서는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납달리지파에서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니니라 하시니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그 조상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라. 모세와 아론과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을 각기 계통별로 신고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자,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지금 계수를 하게 하시는데 어떤 사람을 계수하게 하시죠? 그죠?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세라 그랬어요. 근데 남자만 셌어요. 그죠? 왜 남자만 셌다 그랬죠? 그렇죠? 할례를 받기 때문에 남자만 할례를 받기 때문에 카운트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할례를 받은 남자들만 카운트하는데 그냥 모든 남자가 아니라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을 카운트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거기서 지도자를 한 명씩 뽑았어요. 각 지파에서. 그죠? 각 지도자를 한 명씩 뽑고 그다음에 온 백성들을 다 모았어요.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이제 이 말이 계속해서 이제 민수기에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말이에요. 제가 이것은 제가 출애굽기를 공부하면서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민수기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라 그랬죠? 그죠? 예, 뭐였죠? 그쵸.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행하고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하나님이 하라 하면 하고 말라 하면 말고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이것을 배우는 것이 민수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종살이를 400년 동안 하면서 그들 삶 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던 어떤 종살이를 하면서 박혀 있는 어떤 모든 것들을 다 뽑아버리시는 거예요. 더 이상 종살이의 그 주인 아래서 막 종살이를 했던 그런 삶들, 그리고 또 자기네들이 멋대로 우상들을 같이 섬겼던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통째로 다 뽑아버려요. 그 과정을 지나가는 것이 바로 민수기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민수기를 읽다 보면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는 말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무엇 무엇을 하였더라. 이게 계속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키시면 그 일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 살을 붙이고 뭐를 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처음부터 시작됐었죠. 노아 때부터 시작됐었죠. 그죠? 노아가 방주를 칠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지었더라. 그때부터 시작했었죠. 그죠? 자, 우리가 하나님이 왜 계수를 하라고 하셨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죠. 왜 계수를 하라고 하셨을까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하나님이 느닷없이 왜 계수를 하실까요? 그것도 한 어떤 특정의 사람들만을 지금 계수를 하고 계세요. 자, 여기 지금, 예, 여기에 어떤 사람들을 계수했는가를 보면 하나님의 의도가 거기 나타나겠죠. 그죠? 하나님은 뭔가 싸우려고 지금 싸움에 나갈 사람을 계수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광야에서 누군가와 싸우려고 카운트를 하시나요? 아니죠. 그러면 누구와 싸우기 위해서? 그렇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싸움을 준비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군대를 준비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면서 뭐라고 불렀죠? 나의 군대라고 불렀었죠. 예? 여호와의 군대, 나의 군대라고 부르셨잖아요. 벌써. 그죠? 근데 그때는 오합지졸이었죠. 물론 지금도 오합지졸이에요. 그죠? 그때도 오합지졸이었고 지금도 오합지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사람들을 카운트하세요. 그러면 전쟁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로는 40년을 광야에서 보내잖아요.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광야에서 40년을 보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왜 계수를 하고 계시는 걸까요? 40년 후에 싸우려고? 예. 자, 여기서 사람들을 카운트 하시는 것은 40년 후에 싸우려고 준비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왜? 만약에 40년 후에 싸울 거면 지금 20세 이상부터 싸움에 나갈 사람들은 40년 후에는 뭐예요? 다 할아버지잖아요. 예? 그때 가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지 40년 후에 싸울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뭔가 싸움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막 싸우려고. 그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막 싸우려고 준비를 하셨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로는 40년을 광야에서 보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카운트하는 것과 그들의 역사는 좀 달랐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희가 성경을 보면서 제가 좀 생각을 좀 해보자 그랬잖아요. 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지 말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하신 일과 다를까요? 하나님은 틀림없이 준비를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신의 광야에서 나중에
가데스 바네아를 가게 돼요. 가데스 바네아는 뭐한 곳이죠? 예, 가데스 바네아는 뭐 하는 거죠? 뭐. 가데스 바네아는 뭐, 잘 모르시는 곳이에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정탐꾼을 뽑았어요. 그죠? 그죠? 정탐꾼을 뽑아서 보낸 그 곳이 어디예요? 그건 대답을 안 해, 근데. 거기가 가데스 바네아잖아요. 근데 왜, 뭐, 읽었다면서 대답을 안 해? 자, 그러면 가데스 바네아 시내 광야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데 며칠 걸리죠? 질문들이 너무 어렵나요? 신광야가 아니죠. 시내 광야에서. 자, 신명기를 한번 가보죠. 신명기. 1장 2절. 거기는 범위가 아니어서 안 읽어봐서 몰라요. 자, 호렙산은 무슨 산이에요? 그렇죠? 시내산이죠? 시내 광야에는 시내산이 호렙산이에요. 같은 산이에요. 자, 그러면 이 호렙산에서부터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데 11일밖에 안 걸려요. 저 지도를 보시면 요 아래쪽에서 예? 요 바란 광야를 지나가지고 바로 요 가데스 바네아 여기가 바로 이제 가나안을 바로 코앞에 둔그 장소란 말이에요. 여기서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입구인 거예요. 그 11일 거리야 여기가. 자,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거기서 어정쩌게 거기서 있으려고 한 계획이 아니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지금 막 곧장 들어가려고 준비하시는 거예요. 이제 막 싸우려고 들어가서. 그죠? 그래서 거기서 정탐꾼을 보냈어요. 왜 하나님은 쓸데없이 정탐꾼을 보내셨을까요? 그냥 밀고 들어갔으면 되는데, 어? 모르고 들어갔으면 그냥 막 치고 박고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정탐하는 바람에 못 들어갔잖아요, 거기. 안 그래요? 자,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모든 것을 카운트를 하시고, 이제 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은 전쟁을 치르려고 준비 중이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요. 예? 근데 그 계획이 정탐하는 바람에 다 허사가 됐어요. 그죠?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여기는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한 땅이라고 약속을 했어요. 나오기 전부터 내가 가나안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하겠다고 그 땅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었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너희에게 허락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코앞까지 와가지고 정탐을 딱 시켜요.
그래서 딱 가서 40일 동안 좌 위쪽에서 단에서부터 쭉 내려오면서 정탐을 딱 해보니까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긴 하고 또 과일도 아주 풍성하긴 한데 거기에는 안악자손 같은 거인들이 살고 있어가지고 왜안 된다 못 들어간다 우리 갈렙과 여호수아만 빼고 나머지 10명은 정탐꾼들이 못 들어간다고 했고 백성들도 안 된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무산된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보면 무산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무산돼요, 안 돼요? 예. 네,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무산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무산됐다며, 지금 좀 전에. 자, 우리가 알기로는 하나님은 어떠한 계획을 세우셨을 때그 계획을 변경하시지도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가 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져요. 근데 문제가 뭐냐? 우리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이 딜레이가 될 수는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일은 이루어지지만 우리의 반응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딜레이가 될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열 하루 길을 거쳐서 곧장 들어가려고 했지만 그 길을 하나님은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없는 것 때문에. 믿음이 없어서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죠?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없으면 들어갈 수 있나요? 없나요? 믿음이 없으면 들어갈 수 없어요. 그죠?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다? 없다? 없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우리가 무엇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 뭐가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그러면 이들에게 필요했던 믿음은 뭐였나요? 자, 이 사람들이 하나 예전에 경험한 게 있었어요. 출애굽기에서. 뭐, 어떤 사건을 경험했죠? 그쵸? 그리고 아니 그런 개념의 그 어떤 기적을 본게 아니라 지금 이것과 관련된 예 이집트 사람들이 물에 수장되는 걸 봤어요. 또 그것과 더불어서 더 이것과 관련 있는 사건이 있었어요. 무슨 사건이 있었죠? 아니요. 아니 지금 여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 하려 그래요, 지금? 전쟁을 하려 그러잖아요. 예? 전쟁을 하려 그러죠. 그럼 전쟁과 관련된 거를 지금 내가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전혀 뭐 그런 사건이 있었나? 뭐 이런 그렇게 그쵸? 누구하고 전쟁이었어요, 그게? 아모리?
아모리? 그건 아모레 아니에요? 아말렉이었잖아요, 아말렉. 예? 아말렉과의 전쟁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전쟁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그 전쟁에 누가 나가서 싸웠어요?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웠잖아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서 싸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말렉 족속과의 싸움이 뭘로 결정됐어요? 승패가. 예. 모세가 손을 드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전쟁이 이기고 지고가 결정됐지, 여호수아가 얼마나 열심히 싸웠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용감했느냐, 얼마나 칼질을 많이 했느냐, 이걸로 승패가 난게 아니잖아요. 그죠?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었어요?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거기서 전쟁이 끝나고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모세가. 그 제단을 쌓고 전쟁이 끝나고 제단을 쌓고 뭐라 그랬어요, 거기서? 그렇죠. 여호와 닛시. 여호와 닛시가 뭐였어요? 닛시가 뭐예요, 닛시가? 네. 깃발이란 뜻이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이란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이 치르신 거란 말이에요. 그들이 얼마나 용감했느냐, 얼마나 열심히 싸웠느냐, 얼마만큼 스트레티지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와는 전혀 상관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들은 이미 그 전쟁을 한번 경험했단 말이에요, 지금. 지금 여기까지 오기까지. 지금 1년 조금 넘게 걸린 거잖아요. 그죠? 지금 계수하고 이제 거기까지 가려면 이제 1년 조금 넘어서 도착하게 되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까지 도착해서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일부러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맛보기로 보여주셨어요. 전쟁은 내가 하는 거라고. 전쟁은 내게 속했다고 하나님이 일단 맛보기로 보여줬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와갖고 보여줬더니 안 된다, 못 들어간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네가 지금 장난하냐? 뭐 이런 수준이잖아요. 제가 전에 제가 그런 비유를 한번 드렸었잖아요. 내 자식이 와가지고, 응? 응? 내 자식이 와가지고, 천불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천불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엄마가 또는 아빠가 천불을 이렇게 딱 마련해서 줬어. 필요하다 그래서. 그랬더니 딱 와가지고, 한 2,000불이 필요한데, 아유, 우리 부모님이 이거 준비할 수 없을 거야. 그래서 딴 사람한테 가갖고 그걸 빌리고 돌아다니고 있다 그러면, 그럼 어떡하겠어요? 거의 그런 수준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수준이. 예? 하나님이 보고 기가 막힌 거야. 이것들이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내가 그걸, 그래서 내가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내가, 전쟁은 나에게 속했다고 그걸 똑바로 보여줬는데, 정신 못 차리고 와가지고, 딴 얘기를 하니까. 그죠? 자, 아니, 지금 누가복음을 한번 우리가 잠깐 가보죠. 누가복음. 누가복음 14장으로 한번 가보자고요. 누가복음 14장 우리가 2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지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의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하리라.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얘기인가요, 갑자기? 뭔 말이에요, 이게? 전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 보면요. 화법이 아주 뭐 너무 뛰어나가 수준이 너무 높아 가지고요. 저는 도대체 그 예수님의 화법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뭔 말이에요, 이게 갑자기? 누가 좀 한번 해석을 좀 해봐 주실래요? 자기 자너네 자신을 알라 뭐 이거예요? 읽기는 읽었는데 뭔 얘기인 줄 모르겠어요, 그냥. 그런 거예요? 확실해요? 자, 이 말을 한번 잘 들어보자고요. 28절부터 다시 한번 보자고요.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 텐데 자기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런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네가 망대를 지금 세우고자 하는 거면 네가 계산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그 얘기예요. 너 지금 망대를 지어야 되는데 네가 지금 할수 있으려는지 없으려는지 돈이 있는지 없는지 다 계산을 먼저 다 해보고 망대를 지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야 그거를 짓는 거지. 너 그냥 그 무조건 그냥 지으면 돼 그래놓고 뭐 계산도 안 해보고 그걸 지면 너 비웃지 않겠느냐? 지금 그 말이잖아요. 그죠? 뭐 나를 의지해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이 얘기는. 예? 계산 똑바로 하라는 얘기예요. 뭐 하기 전에 계산 똑바로 해보고 그다음에 이거 해도 됐고 이거 망대를 지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확신이 딱 들었을 때 그때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네가 그 일을 막 무작정 해보면 남들이 널 보고 비웃지 않겠냐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니? 계산을 해보라는 거야, 지금. 나는 지금 1만 명인데 저쪽은 2만 명이야. 그럼 내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만약에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것 같다면 전쟁에 나가고 아니면 만일 못할 터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 화친을 청하죠. 야, 이건 도무지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니까 우리 전쟁 이거 다 포기하고 우리 가서 화친을 맺자. 계산을 해보라는 거야, 지금. 무슨 말이지? 아니, 지금 그 얘기가 아니고, 계산을 하고 하라는 거야, 계산을 하고 뭐든지. 그냥 무턱대고 그냥 막 뛰어들지 말고, 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뛰어들지 말고, 계산을 다 짜보고, 그 다음에 하라는 거야, 하는 지금 예수님이 말씀이 지금. 근데 지금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를 지금 하시다 나온 거예요, 이게.
내 제자가 되려면 그 얘기를 지금 하시다 이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가 내 제자가 되려면 주판 튕겨보라는 거예요. 주판 튕겨보고 이거 되겠다 싶으면 내 제자가 되고 주판 튕겨봐서 이거 안 되겠다고 하면 제자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세요? 지금 아니 이거 지금 제 저는 지금 설명을 하는 사람이고요. 말씀은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라고 지금 주판을 튕겨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와 같이 33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내 제자가 되려면 다 포기하고 와. 다 포기하고 오라는 거예요. 몽땅 다 포기하고 와. 근데 네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한테 오기까지는 그것보다 더큰 것이 있다고 네가 주판을 튕겼을 때 오라는 거야. 무작정 뛰어들고 내 제자로 하겠다고 무작정 달려오는 게 아니라 네가 네전 재산을 포기할 수 있을 만큼 네가 정말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정말 더 값지다라고 생각할 때 뛰어들라는 거예요. 무작정 뛰어들지 말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좀 전에 은실 집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탐꾼이 가서 주판을 튕겨봤어. 예? 주판을 튕겨봤는데 이건 게임이 안 돼. 예? 게임이 안 돼. 이건 이길 수 있는 게임이 아니야. 그래서 우린 못 가. 그러고 리포트를 했단 말이에요. 우린 여기 들어갈 수 없다. 어? 다 젖과 꿀이 흐르는 건 맞지만 우린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주판을 튕겨봤을 때. 근데 이 예수님의 요 말씀과 지금 정탐꾼의 사건과 한번 비교해서 한번 보자고요. 자, 그들이 계산한 건 뭐였어요? 그렇죠. 내가 무엇을 가졌는가의 계산이었어요. 그죠? 나와 저 사람을 비교한 거예요. 내가 가진 것과 비교한 거예요. 그죠? 근데 주님이 하신 말씀은 뭐였어요? 이건 내가 너한테 준 거야 라는 거죠. 그죠? 이건 내가 너한테 준 거야. 아말렉과의 싸움처럼 너희들이 얼마나 열심히 싸우고 용감하게 싸우고가 아니라 내가 주면 끝이야. 근데 그들은 전쟁에 나갔어야 돼요? 안 나갔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기는 했지만 그들 전쟁에 나갔어야 되잖아요. 그들을 또. 그죠? 아니 그냥 주지. 뭘또 전쟁에 또 나가는 건 뭐야? 어쨌든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냥 가서 그냥 응? 낚아채면 되는 거지.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전쟁을 나가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싸웠느냐로 전쟁의 승패가 가려지진 않았지만 그들은 나가서 싸워야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내가 이건 너에게 주었다라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야. 네가 생각해 봤을 때 네가 주판을 튕겨봐. 근데 네가 너의 가진 것으로 비교했을 때 내가 더 크다고 생각하면 너는 내 제자가 될수 있어. 근데 만약에 네가 가진 게더 많다고 생각되면 너는 내 제자가 될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가지면 사실은 뭘 가진 거예요? 다 가진 거잖아요. 그죠? 내가 예수를 가지면 다 가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봤어요, 못 봤어요, 그거를? 못 봤단 말이에요. 왜?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몰랐기 때문에. 예수를 그냥 단순하게 한 인간의 정도로 어떤 좋은 선생으로 봤을 때는 계산을 튕겨봤을 때, 주판을 튕겨봤을 때, 안 맞는 거야, 이게. 마치 정탐꾼에 계산한 것처럼 안 맞는 거야, 이게. 근데 그것보다 더큰 것을 보게 되면 내 것을 다 버릴 수 있잖아요. 그게 더커 보이면. 그래서 무슨 이야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15장에 넘어가서 나온 게 뭐예요? 천국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죠? 어린 잃은 양의 비유,
1은 드라크마의 비유, 1은 아들의 비유 하고 곧장 그 얘기가 연결돼서 나오잖아요. 그죠? 자,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17장에 가보면 하나님의 왕국이 도래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죠? 17장 20절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왕국이 도래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죠? 자, 그러면 그들에게 있어서 만약에 진주 장사가 있는데 정말 값진 진주를 발견했어. 그러면 내가 가진 진주를 다 팔아가지고 그 귀한 진주를 샀단 말이에요. 예? 밭에 귀한 보물이 있는 걸 봤어. 그래서 내전 재산을 다 팔아갖고 그 땅을 샀단 말이에요. 왜? 그 진주도 그 보물이 박혀있는 그 땅도 내가 가진 것보다 더 귀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 진주도 팔고 내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땅을 산 거잖아요. 무엇이 큰가를 비교해 보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것만 생각하고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은 계산을 튕겨봤을 때 전혀 타산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네가 내가 더 크다고 생각한 자만 제자가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야 주판이 튕겨서 나오니까. 마찬가지로 민수기에서 나오는 이 정탐꾼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다 우리에게 주셨다. 마치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었던 것처럼. 그래, 우리는 게임 안 돼.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는 들어가서 이 땅을 취할 수 있어. 그두 사람만 얘기했단 말이죠. 나머지는 안 돼. 주판을 다 튕겨본 거예요. 갈렙도 여호수아도 주판을 튕겨본 거예요. 이것보다 하나님이 더 커. 우린 이길 수 있어.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지만 이 사람들이 본건 뭐예요? 우리의 능력을 본 거잖아요. 내 능력 갖고는 주판 튕겨봐서 안 맞아, 이거. 그래서 그들은 포기했어요. 제자가 될수 없는 자들이에요. 근데 주판을 튕겨서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다라고 주판을 튕겨서 나온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밖에 없었던 거예요. 두 사람만. 그죠? 그러니까 그들은 그것 때문에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게 되죠.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뭘 배우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 이거 배워주는 거잖아요. 요즘에. 광야에서 그거를 가리키셨단 말이에요. 내가 하라는 대로 해. 그러고 올라갔으면 됐을 텐데, 그거 안 해가지고 그거 배운 거예요. 40년 동안. 그죠? 그 이야기가 민수기의 이야기예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민수기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들로 점철되어 있다고요? 예. 이렇게, 예, 지난주에 한 것도, 뭐, 이렇게 말이 이렇게. 그쵸? 예. 민수기의 대부분의 이야기는 그들의 불평과 실패의 이야기예요. 예?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그들이 반역하고 실패하고 한 이야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왜 이런 이야기들이 여기 적혀 있는 걸까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이 사람들한테 그거 보고 배우라고 가르쳐 주려고 이거 지금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왜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냐고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런 모습들을 왜 보여주시느냐고요. 예, 결국은 무슨 이야기냐면, 너희들의 능력으로 할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야 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런 존재야를 가리키시는 거란 말이에요. 불평불만. 자, 한번 우리 한번
손을 가슴에 한번 이렇게 얹고, 예? 한번 생각해 보자고.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예? 생각만 해보자고, 그냥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한 것과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것들을 이렇게 한번 비교해 봤을 때, 어느 쪽이 무게가 더 많이 나갈까요? 저 돌이 막 날라올 것 같은 그런. 무게가 어느 쪽이? 보다 불순종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러면 이 민수기의 이들의 삶이 누구의 모습인 거예요, 사실은? 이게 사실은 내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게. 예? 이 사람들 모습이 아니고 내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대로. 그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들에게 가르치신 것이 뭐예요? 너희들은 이런 존재야. 너희들은 이런 존재로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어. 근데 내가 너희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꼭 들어갈 거야. 이거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네 능력 갖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 땅을 허락해서 내가 너희를 데리고 가는 거지. 너희들이 싸움을 잘해 가지고 너희들 여기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그거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언제 보여주시려고 그랬어요? 가데스 바네에서 거기서 보여주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 이제 그냥 내 말만 믿고 들어가. 아말렉과 전쟁했던 것처럼 그냥 들어가. 라고 그걸 가르쳐 주려고 그랬는데, 안 돼요.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래? 너희들 좀더 배우고 가, 그럼. 그렇고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면서 뭘 배운 거예요? 그거 배운 거예요. 그때 배울 걸. 그때 그냥 들어갈 걸. 이거 배우고 간 거예요. 껄껄껄 하다가 거기서 죽고 끝난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계수한 것은 사실은 이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곧장 들어가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계획이 있으세요. 근데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지 않으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예, 광야에서 삥삥삥 도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 그러면 광야에서 삥삥삥삥 돌면서 하는 짓거리들이 뭐죠? 예, 불평불만. 불평불만이에요. 아니, 왜 나를 이런 데 끌고 와갖고 나를 이렇게 막 힘들게 만들어? 나를 죽이려고 환장했어? 뭐 거의 이런 거란 말이죠. 예? 당신 하나님 맞아? 뭐 이래가면서. 왜? 왜? 누가 한 거야, 그거? 누가 한 거야, 그거? 예. 내가 나를 광야로 몰고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가 이 민수기의 이야기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계수한 거를 좀 보죠. 우리 민수기 1장에 보시면 이제 계수한 것이 딱 나와요. 자, 보이시나요? 자, 그러면 뭐다 계산을 해서, 예? 1장에 나온 것들을 다 계산을 해서 이게 지금 다 지파별로 계산을 한 거예요. 유다는 74,600명, 이사갈은 54,400명, 스불론은 57,400명, 그다음에 루벤은 46,500, 시므온은 59,300, 갓은 45,650, 에브라임은 4만 500, 그다음에 므낫세는 32,200, 벤자민은 35,400, 단은 62,700, 아셀은 41,500, 납달리는 53,400. 그래서 레위인들을 제외한 그 나머지 지파들을 계산하니까 635,500명이 나왔어요. 그죠? 요거는 이제 그 캠프별로. 예? 이건 뭐
동쪽, 서쪽, 그다음에 남쪽, 북쪽 이렇게 이제 나중에 그 지형을 나누는데 그거를 지파별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근데 거의 끝부분에 가서 민수기 26장에서 한번 가서 보시면 민수기 26장으로 한번 가보죠. 민수기 26장 2절부터 보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리아셀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그러고 계수를 이제 시작하죠. 그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언제예요? 언제 계수한 거예요? 40년 다 지나가고 나서 이제 가나안을 코앞에 두고 모압 땅에서 지금 계수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모압 땅에서 계산을 했어요. 근데 모압 땅에서 계수한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그쵸.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애굽에서 나온 사람이 아니라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이에요. 그죠? 근데 광야에서 태어난 자를 계수했을 때 계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죠. 민수기 26장을 보면 유다는 74,600명이었어요. 근데 76,500이죠. 이사갈은 54,400이었는데 64,000으로 늘어났어요. 300명으로. 스불론은 57,400이었는데 6,500으로 늘어났고 루벤은 46,500에서 지금 43,730으로 줄었어요. 그리고 시몬은 59,000이었는데 22,000으로 확 줄었죠. 그죠? 갓은 45,650명이었는데 4,500명으로 확 줄었죠. 그러니까 요 남쪽에 있는 요거는 요게 지금 요 difference예요, 이게. 2,770명, 37,100명, 5,150명. 그래서 전체가 요 캠프, 사우스 캠프만 4만 5천 명이 줄어요. 처음 카운트했을 때보다. 그런데 웨스트는 에브라임은 4만 500이었는데 3만 2,500으로 줄었고 므낫세는 32,200에서 52,700으로 늘어났고 벤자민은 35,400에서 45,600으로 늘어났고 그 다음에 단도 62,700에서 64,400으로 늘어났고 41,500에서 53,400, 그 다음에 납달리는 53,400에서 45,400으로 줄었어요. 조금. 그래서 전체를 계산해 봤더니 60만 3,550명이었는데, 처음에 카운트, 계수했을 때 60만 3,550명이었는데, 두 번째 26장에서 카운트를 하니까 60만 1,73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1,820명밖에 차이가 안 나요. 거의 비슷하죠. 그죠? 거의 비슷해요. 근데 사실은 더 많았어요. 사실은 여기에 2만 4,000명이 더 있었어요. 근데 2만 4천 명이 그 바로 전날 죽어요. 25장에 모압 여인들의 사건 때문에 2만 4천 명이 연병으로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사실은 훨씬 더 많은 숫자였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그 사람들이 살아있었으면 60만, 62만이 됐겠죠. 62만 몇 명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바로 전날 2만 4천 명이 그냥 연병으로 죽는 바람에 숫자가 조금 줄은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처음에 카운트 하셨을 때 60만 3천이었는데 두 번째 이 사람들은 다 1세들은 다 죽었고 그죠?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나머진 다 죽고 그죠? 다시 카운트를 했을 때 60만 1,730명이나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카운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사람들이 죽고 살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이
그 땅, 가나안 땅에 끌고 들어간 사람은 원래 데리고 들어가려고 했던 숫자와 거의 비슷한 숫자라는 거죠. 그죠? 광야에서 다 몰살돼서 죽기도 했지만 결국은 들어간 자들이 하나님이 원래부터 데리고 들어가려고 했던 사람과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믿음이 없었던 자들은 광야에서 다 죽죠. 그 죄인들은 다 죽는 거예요. 이것은 뭐하고 비슷하냐면 우리의 옛 모습인 거예요. 옛사람이 죽어요. 죄악으로 가득 찼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았던 나의 옛사람은 죽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난 내새 사람은 뭐를 듣죠?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뭐를 듣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내 자신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로 변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민수기도 끝에 가면 계속해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와서 승리해가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거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그러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들어갔던 자들이 거의 첫 번째 하나님이 데려가려고 했던 그 숫자와 거의 비슷한 숫자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민수기의 삶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요 민수기의 삶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성도들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49장으로, 아니, 49장이네. 49절로, 예. 1장 49절로 넘어갑니다. 아, 47절부터 봅니다.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에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계속 이 말이 반복되죠? 자, 그러면 레위인들에게 하나님이 이 성막을 관리하게 하셨어요. 그죠? 성막을 관리하게 하셨는데 이 관리하게 한 것을 잘 보시게 되면 내가 손재주가 있고 예? 내가 능력이 있어서 성막을 맘대로 관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달란트가 있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레위인만 할수 있도록 정해진 거예요. 그죠?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재능이 있다고 할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라고 한 사람만 일은 할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절대로 하나님께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교회 가서 무턱대고 봉사하지 말라고. 무턱대고 봉사하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다 시험 들어요. 왜? 내 능력과 내 힘으로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난 그거 결사반대예요.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었느냐? 정말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만 봉사를 해야 돼요. 내 힘과 내 능력과 나저 반찬 잘해요. 저는 뭐 이런 뭐 돈을 잘해요. 이거 갖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치 사람들을 통해서만 일을 하세요. 2장으로 한번 가보죠. 보여드렸던 그거죠. 그죠? 다시 한번 보죠. 요 지금 계산한 거예요. 요거 이제 요그 캠프대로 정한 거예요. 근데 캠프가 어떻게 되나 보죠. 자, 그러면, 자, 대충 이런 식으로 진을 짠 거예요. 보이세요? 예. 그러니까 이쪽이 지금 성막이니까, 뭐 성막에 대해서는 뭐 거의 전문가들이시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쪽은, 예. 동쪽이란 말이에요. 이쪽은. 그죠? 이거 뭐죠? 예. 이건 뭐죠? 예. 요거는? 해막이요? 성소의 문이죠. 요거는 성소의 문. 예? 그다음에 요거는 뭐? 아, 요거는 뭐냐고 요거. 성소. 이게 어떻게 나 지성소죠. 예, 그죠. 이쪽 방향은 뭐죠? 그러니까, 예, 서쪽 방향이죠. 서쪽 방향. 예, 그래서 동쪽에서 이렇게 서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쪽 진영에 유다 지파, 그다음에 이사갈, 스불론, 그다음에 루벤, 시므온, 갓, 남쪽, 북쪽에 단, 아셀, 그다음에 납달리, 그다음에 서쪽에 에브라임, 그다음에 베냐민. 므낫세 이렇게 진영을 이렇게 짠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어떻게 했겠다라는 걸 아시겠죠? 근데 이 진영은 어디를 바라보라고요? 회막을 향하여 사방을 치라 그랬죠? 그 회막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예,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이 지파대로 이렇게 진영을 짠 거예요. 그러니까 동쪽 진영, 서쪽 진영, 남쪽 진영, 북쪽 진영 이렇게. 진영을 짠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카운트한 거는 카운트한 거는 요거. 그죠? 그래서 지금 그거를 그대로 지금
나타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이거 다 읽을 필요는 없고요. 예. 예. 아, 그거는 제가 출애굽기 설명할 때 잠깐 설명을 하고 넘어갔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예, 뭐 기억하냐고 물어보는 제가 좀 미련하죠, 그죠? 예. 그런 실례를 제가 하다니, 그죠? 근데 제가 지금 예, 제가 지금 제 컴퓨터가 예, 좀 정상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요게, 예, 요게 이제 제 성경 뒤에 있는, 예, 지도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그 지도가 있으실 거예요. 있으신가요? 예, 거의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제 컴퓨터에 보여드리고 있는 것과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그죠? 거의 똑같아요. 그죠? 예, 근데 사실은 이, 사실